FDA의 연방 승인 절차 굉장히 엄격한데 그걸 다 이제 거쳤기 때문에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자, ALCL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에스틱 서전에 저널에 나온 건데 호주에서 나온 논문이고 호주 쪽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상당히 ALCL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어떤 연구들하고 조금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호주는 미국하고 다른 게 폴리우레탄을 꽤 많이 썼었어요. 엘러관 텍스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썼고 미국은 엘러관 텍스처보다는 사실은 스무스를 더 많이 썼어요. 옛날서부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ALCL을 일으키는 게 과연 뭐냐, 범인이 뭐니, 그 이건데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하여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숫자들을 갖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호주에서는 104명의 증례가 있어요. 이 104명에서 51.7%가 엘러관 바이오셀이었다. 그리고 87.5% 이제 초기암, 위험하지 않은 그런 암이었었고 사망률이 3.8%나 왔는데 이게 다 이제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진행해서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고 이거를 이제 뭐 떼려고 막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뭐 이제 뭐 마취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환자 너무 연로한데 이제 막 이렇게 뭐 수술을 뭐나안 받겠다 뭐 해가지고서는 그냥 자연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사망률에 또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진단하고 우리가 치료하겠다고 달려들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죽을 사람은 이제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발생률은 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리메드 폴리우레탄이 가장 높은 걸로 봤고, 멘토르의 텍스처드가 가장 낮은 걸로 이제 봤고, 뭐 이제 이런데 중요한 거는 보형물을 이것저것 막 이제 넣었을 때, 그때가 더 발병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러관 바이오셀 그 하나만 이제 넣었을 때뭐 3,194분의 1이었다고 하면은 엘러관 바이오셀 했다가 뭐 폴리우레탄도 썼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2,436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냐. 맨 마지막에 엘러관 바이오셀이었었던 경우가 다중 노출에서 ALCL이 일어난 거의 이제 대부분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이제 표면 면적이에요. 표면의 거칠기, 표면 면적.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공통적이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위험인자는 결국은 표면이 아주 거칠은 텍스처드 보형물이다. 자, 이것만 피하면은 솔직히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엘러관 텍스처드 보형물을 이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뭐 지금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또 많이 있는데, 자, 이거를 뺄 것이냐 아니면은 평생 염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예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암의 원인이 간단하지를 않아요. 단한 가지만 가지고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멀티팩터가 이제 적용해요. 환경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이 다 만났을 때, 결부됐을 때 암이 생겨요. 우리가 아는 모든 암이 다 그렇거든요. 간암이다. 간암은 B형이나 C형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바이러스만 있으면 다 암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위암. 위암 가족력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있거든요. 또 민족적인 팩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DNA상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이제 또 봐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제 음식의 특성도 이제 있다고 보고 또 헬리코박터 뭐 필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위장 속에서 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미생물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환경과 유전이 모두 다 이제 아주 멀티하게 겹쳐가지고서 암이 비로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LCL도 그거하고 다를 리가 없어요. 이것도 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붙는 거다. 물론 텍스처드 보형물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로 이제 얘기하지만 그건 환경적 요인이고 환경 요인만 있는 암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반드시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LCL 암세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이제 색칠을 치면은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하도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나오고 이제 하는 분위기다가 보니까 로드 로리히라고 하는 분은 이제 PRS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논문집의 편집장이에요. 편집장이 직접 이제 글을 썼는데 이 방법은 과연 안전하냐? 우리는 의사 입장에서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는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 비가 뭐 이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뭐 온나라도 뭐 있고 하지만은 인간이 확실하게 알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관보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ALCL은 그럼 뭐냐? 자, 이거는 텍스처드 보형물하고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룰화를 시키자. 자, 이렇게 간 거죠. 과학에서 지금 뭐 인간에게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모든 뭐 약도 그렇고 약도 뭐 지금까지도 뭐 라니티딘 같은 약 이제 속 쓰릴 때 많이 쓰는 약인데 라니티딘이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쓴 약인데 최근 와서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빠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타의 약과 이제 뭐 비교해봤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혀졌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까 Safety of Breast Implant라는 책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방 보형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맹신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ALCL을 이제 보면서 의사들이 또 느끼는 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소셜미디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 예, 추측, 뭐 이제 이런 것만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이제 예, 전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의사들의 역할은 역시 이제 과학적 팩트를 계속 좀 주지시키고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항상 모든 수술에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환자한테 주지시키고 수술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 의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ASCL을 예방하든지 아니면 치료하든지 앙블록 캡슐렉터미, 앙블록으로 캡슐을 드러내는 이런 수술을 선전하는 의사들이 이제 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좀 심각한 건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앙블록 캡슐렉터미를 갖다가 권장하고 있는 거는 확진자의 치료를 할 때예요. 확진이 안 된 사람을 단순히 염려 때문에 이제 제거한다고 했을 때는 앙블록 캡슐렉터미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요. 특히 바닥에 있는 거,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늑간 근육, 자, 이런 데에 들러붙어 있는 이 피막을 떼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서 단 1cm 깊이만 들어가면 심장이 나오고 폐가 나오거든요. 이런 위험한 거를 갖다가 이 저울질을 해보면 이 환자가 혹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ALCL 세포가 하나 생겨 있을지도 몰라. 자, 이거 이런 어떤 이제 막연한 의혹과 추측이 있고 그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은 앙블록으로 절제를 해줘야 돼. 앙블록 자체에는 그럼 위험성이 없느냐? 그거 잘못하면 환자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ALCL로 인해가지고 환자가 잘못될 가능성. 그거 앙블록으로 떼어내겠다고 하다가 환자가 잘못될 가능성. 이거를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사들이 여기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확진자도 아닌 사람한테도 앙블록 같이 이제 그 위험한 짓을 갖다가 하는 거는 특히 이제 흉벽 쪽, 이 바닥 쪽에 있는 이제 피막 갖다가 떼어내는 작업은 사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면은 앙블록 캡슐렉토미를 의사로서는 권해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롤이 편집장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ALCL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 병에 대한 충격이 작년에 왔기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5년, 6년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미디어 등에서 이제 이거를 크게 보도를 한, CNN 등에서 크게 보도를 한 지 한 5년, 6년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케이스를 갖다 이제 보면서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더 많이 좀 이제 알게 되시면서 어떤 이제 병에 대한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얼마든지 대처해서 이런 이제 그 염려에서 또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